자,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 예제는 어레이와 배열을 결합한 형태예요. 아니, 어레이와 배열을 결합했대요. 어레이와 반복문을 결합한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레이 루프 점 PHP. 자,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카피하고. 자, 실습 혹시 하셨나요? 지금 코드가 필요하신 분. 여기서 시작할 건데. 뭐, 일단 공유하죠, 뭐. 자, 여기다가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가져오세요. 자, 어레이 루프라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예제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요것만 쓸 겁니다. 클라이언트만. 자, 새로운 형태의 반복문을 하나만 더 배워봅시다. 반복문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똑같이 서로 대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포문이라는 겁니다. 자, 포문이에요. 포문. 자, 포문은 이런 형식이에요. y가 똑같죠?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돼서, 세 개의 덩어리가 들어갑니다. 세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자, 그 중에서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요 값이 true면 계속 반복, false면 반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데 날개가 있어요.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양쪽 날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초기화, 그리고 오른쪽 날개에는 반복 실행. 얘는 반복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true나 false 똑같은데 양쪽 날개만 달라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초기화에는 뭐가 들어가냐?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while 문에서 반복문이 몇번 실행될 것인가를 지정할 때뭘 했어요? 변수 i의 값을 0으로 했죠? 맞아요? 변수 i의 값을 0으로 하는 걸 처음 했잖아요. 그게 그냥 얘는 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었던 걸 안으로 넣은 겁니다. 자, $i는 0이라고 하면 변수 i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을 최초로 딱한 번만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사항이에요, 약속사항. 그 다음에 i가 이렇게 되면 i의 값이 10보다 작다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10보다 같아지는 순간에 false가 되면서, 10과 같아지거나 10보다 커지면 false가 되면서 반복이 끝나고, 요 폼은 뒤에 있는 중괄호 뒤에 구간들이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걸 i 값을, 여기에 있는 얘가 몇 개예요? 세 개죠? 전 얘, 이거 세 개를 화면에 출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3으로 하면 세번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 실행 여기는 뭐냐면 얘가 한번 실행될 때마다 여기에 들어있는 구간이 저게 실행이 한번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하고 true면 실행이 되고 실행이 다 끝나면 얘가 한번 실행되고 얘가 true면 실행되고 여기에는 뭐가 오냐면 i는 i 플러스 1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i의 값이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에코 하고서 i를 이렇게 해보면 이 결과는 0, 1, 2가 출력되는 거죠. 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걸 조금만 더 예제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i의 값은 0, 1, 2예요. 자, 0, 1, 2라는 이 값은 잘 생각해 보면 이 배열에 클라이언트라는 배열의 인덱스 값과 같지 않아요? 인덱스가 0, 1, 2잖아요. 그죠? 0이면 뭐예요? HTML, 1이면 CSS, 3이면 자바스크립트.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값이 하나씩 바뀌면서 저 클라이언트라는 변수 안에 담겨 있는 배열의 값들을 꽃감 빼듯이 하나하나 꺼내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빨리 해보세요. 어때요? 오묘하지 않아요? 와, 이 진짜 오묘한 거예요, 이거. 신의 한수 아닌가요? 예, 배우는 입장에서야 우리는 그냥 남들이 해놓은 거 보고서 따라한 거고, 저도 이거 제가 처음부터 생각해 냈겠어요? 그 제가 본 책에 그렇게 써 있었을 거고, 그책쓴 사람은 처음부터 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인류에서 처음으로 첫 발을, 저런 거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한걸 보고서 한 거겠죠. 예. 이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배열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기술을 출력하고 싶어요. jQuery. 자, 이 배열 안에는 현재 4개의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출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값만을 출력하고 있어요. 또는 제가 여기에 있는 요 값을 2개밖에 안 줬어요. 이 상태로 제가 얘를 실행시키면 자, 심지어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 에러 안날 거예요. PHP의 에러 설정이 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가 안 나고 있을 거예요. 자, 요 이유는 뭐냐면 undefined라는 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라인 4번째. 라인 4에, 라인 4면 어디예요? 여기에. 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을 참조했다. 즉, 인덱스가 0, 1인데 2를 참조하려고 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제가 룩업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값을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HP가 우리한테 너 실수하는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어때요? 뭔가 불안정한 상태인 거 맞죠? 자, 모름지기 프로그래밍이라면 유연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까요?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저 3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우리 관심사가 된 거예요. 자, 뭘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카운트 3이에요? 카운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배열에 아무리 많은 값이 있건, 배열의 값이 아무리 적건 간에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저 배열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값들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해보세요. 이거 진짜 오묘한 겁니다. 절묘하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과 배열을 결합하는 예제를 끝냈습니다. 됐죠? 어때요? 반복문이랑 배열이랑 이렇게 결합되니까 상당히 파워풀해지지 않아요? 예. 그럼 여기 있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어디다가 적용해 볼수 있냐면 우리 아까 봤던 예제에 적용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배열을 하나만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열 안에는 배열이 또 담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HTML, CSS, JavaScript라는 값들이 들어있잖아요. 값이죠. 제가 배열을 변수에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배열은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배열 안에 문자 대신에 배열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array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요건 좀 순서가 좀 너무 점프한 것 같고, 자, 여기다 엑싯을 일단 걸게요. 엑싯이 저렇게 들어오면 엑싯도 배워둡시다. 엑싯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이에요. 만약에 엑싯이 저기 들어있으면 저기서 딱 끝납니다. PHP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엑싯이에요. 자, 제가 엑싯을 한 거는 그 밑에 있는 예제와 단절하기 위해서, 예, 엑싯을 쓴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타이틀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줘요. 아니다. 여기에 이것보다는 그냥 새로 예제를 하나 만들게요. 지금 제가 만드는 예제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봅시다. 예,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ssociate array라고 연관 배열이라는 겁니다. 자, arr 그리고 array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배열이죠? 자, 근데 이 배열의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란 이고요. 자, 이거 엔터 쳐도 상관없습니다. 예, 엔터 쳐도 엔터 안친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공백들은 다 무시하기 때문에. 아셨죠? 예.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디스크립션은 본문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본문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형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array title. 업로드 중이네요. 업로딩이 뜨죠? 야, 이제형 프로면 어떻게 해? 자,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죠? arr 그리고 타이틀을 했을 때 자, 자바스크립트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제가 자,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배열은 인덱스 값으로 숫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1씩 증가하는 숫자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식별자로 뭘 썼냐면 인덱스로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런 값을 쓴 거예요. 그쵸? 그럼 요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런 것들을 보통 연관 배열이라고 하는데 인덱스 값으로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란, 디스크립션은 자바스크립트란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값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array 토픽이라고 했을 때 토픽 1이고요. 얘는 토픽 2예요. 근데 토픽 2는 CSS. 토픽 3는 JS, 자바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변수 3개의 각각 데이터가 연간 배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토픽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시 담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쟤들을 다시 패키징할 수 있을까요? 배열 안에 낑겨 넣으면 되겠죠. 예, 지금 술렁였어요. 아주 좋습니다. 토픽 1, 토픽 2, 토픽 3. 자, 이렇게 하면 토픽스라고 하는 저 배열이 더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갖게 된 거예요. 예, 훨씬 더 구조적인 데이터를 갖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토픽스의 첫 번째 데이터면 몇 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왜 숫자를 쓰려고 하는 건지. 0. 그러면 얘를 가리키죠. 자, 거기서 제가 타이틀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얘의 자, 여기에 보시면 이 0은 얘를 가리킵니다. 그쵸?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데이터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요? 자, 실행해 보면 죄송해요. 실행해 보면 출력을 안 했어요. 에코 출력. 자, 이렇게 하고 자바스크립트란 딱 뜨는 거죠. 아셨죠? 예. 이게 사실 되게 까다롭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까다롭고 귀찮은 작업인데 이 까다롭고 귀찮은 작업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세 줄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 까다롭고 귀찮은 작업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1억 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까다롭고 귀찮은 작업이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까다롭고 귀찮은 작업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코딩 같은 것들을 할때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가 그 샘플이랑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샘플의 규모가 거대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느낌이 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요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를 제가 아까 우리 만들었던 예제 있잖아요. ID 값을 1로 주면 뭐가 나오고, 2로 주면 뭐가 나오고, 3으로 주면 뭐가 나오고, 그 예제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일단은 데이터 요거 있죠? 요 데이터를 토픽들이 담겨 있는 이 데이터를 제가 카피해서 자, 이 코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 코드를 일단은 보시고 여기에서 이만큼 있죠? 요만큼만 자, 일단 보세요. 제 화면을 보세요. 자, 이만큼만 일단 카피를 하신 다음에 자, 컨디션이라고 돼 있던 우리 아까 살펴봤던 예제 있잖아요. 그 예제에다가 부가를 하지 말고 하나 또 만듭시다. 아깝습니다. 이거 버리기. 자, new에서 이름을 뭘로 할까요? ph 파이널로 합시다. php. 아, 이름 짓는 거 너무 힘들어. 맞나요, 이거? 스펠링 맞죠? 파이널? 예. 자, php 언더바 파이널. 맞죠?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철자가 잘 생각이 안 나는 시간.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드시고요. 자, 여기까지. 요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것까지. 새로운 파일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파일에다가 php_final.php란 이름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핑. 그리고 php 언더바 파이널을 열어야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된 거예요. 일단은 우리 예제를 만드는 거니까 얘가 HTML 문서로 출력돼야 되니까 이 코드 전체를 HTML로 감싸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밑에다 HTML을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좋아지는 이유는 자, 데이터 또는 PHP 코드와 여기 있는 요 HTML 코드를 더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핑. 핑.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토픽 리스트를 정해보자는 거죠. 즉, 글들의 리스트를 화면에 뿌려보는데 아까 우리가 했었던 예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여기 있는 정보들 전부 다 제가 손으로 일일이 다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배열에 담겨있는 정보를 우리가 좀 더 프로그래밍적으로 출력하도록 해보자는 거죠. 자, 근데 화면이 너무 이 글씨 조금 작아져도 괜찮겠죠? 예, 괜찮겠죠? 자, 폰트. 자, 이제 서서히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이 정도 볼만하신가요? 자, 됐어요. 그러면 우선 HTML의 그 골격부터 먼저 만들어 봐야죠. UL, LI, 요게 골격이죠. 리스트의 골격은 이거잖아요. 일단 요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A 태그까지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보세요. 핑.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자, 반복돼서 출력돼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UL 반복돼야 되나요? LI는 반복돼야 돼요? 그쵸? LI 반복돼야 됩니다. 저 LI 안에 자바스크립트란 CSS, JS라고 하는 것들이 탁탁탁 들어가서 출력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반복시키는데 얘를 반복시킬 때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포 블라블라를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이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 포문이 들어오죠? 이 포문은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내용과
요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행해 줍니다. 언제까지? 요 안에 있는 반복 조건이 false가 될 때까지. 그쵸? 그거를 적용하면 여기 있는 li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것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예제 아까 다시 상기해 드릴 수 있나? 여기 array loop.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복습 차원에서 그냥 하죠. 자, 우선 i는 초기화로 0을 i를 초기화 시키고요. 그리고 i가 count topics보다 작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이 되고 i의 값은 1씩 증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여기 그냥 1이라고 일단 넣을게요. 얘가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행해 봅니다. 1, 3개가 나왔죠? 자,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자, 잘 이해가 안 가는 분. 예, 또요. 두 분, 세 분. 자, 혹시 어디가 이해가 안 가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어디서 놓치셨는지. 여기 분명히 손안 대신 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어딨지? 얘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까요? 자, 1번. 도대체 얘가 왜 PHP 코드 안에 들어있냐? 1번. 그리고 2번. 이 반복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번은 모르겠네. 자, 몇 번이세요? 2번. 2번 맞아요? 2번? 예. 자, 2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마 여기 2번 선택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많을 거예요. 자, i는 0이에요. 초기화. i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i가 얘는 한번 실행될 때 i의 값은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여기 있는 count topics라고 한요 값은 뭘로 바뀌겠어요? 자, topics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가 topics예요. topics는 현재 몇 개의 값을 갖고 있어요? 1, 2, 3이죠? 그러면 count를 세보면 이 값은 3이 됩니다. 즉, 여기 요만큼의 구간은 뺏어보면 요게 되는 거예요. i가, 달러 i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반복이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우리가 인터프리터가 돼서, 우리가 PHP 엔진이 돼서 직접 실행해 봅시다. 우리가 애들 이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자, 처음 시작됐을 때 얘가 한번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i의 값이 현재 뭔가요? 0이죠? 얘는 3. 이거 참이에요? 참이면 여기 중괄호 구간에 있는 얘가 화면에 뿌려집니다. 자, 한번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로 인해서 i의 값이 0이었던 게 1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럼 얘는 1, 3이 되죠? 이거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true죠? 그러면 또 얘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출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3, 요게 되면 얘는 값이 뭐예요? fals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거짓이 되면서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 밑에 있는 ul이란 값이 출력되고 밑으로 쭉 실행이 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예. 브레이크를 잘 거셨어요. 자, 제가 하다 보면은 저도 속도감에 딱 취해서 제 페이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아직은 별로 효용이 없어요. 이거는 효용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예요, 요거는. 자,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PHP 코드를 넣어요. 자, PHP 코드죠?
PHP가 시작된다라는 그 기호잖아요. 눈이 핑핑 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띄우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엔터 쳤어요. 어때요? 좀더 보기 편하죠?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엔터를 치는 이유예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PHP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echo topics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echo topics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아, 이게 아니죠. 죄송해요. 자, topics 그리고 여기다가 달러 i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 a 태그의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정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만큼의 정보가 아, 좀 헷갈린다. 자, 여기에 있는 처음에는 얘가 1로 들어왔다가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는 얘가 1로 들어오죠. 얘가 2면 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쵸?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거는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타이틀이에요? 디스크립션이에요? 타이틀이죠? 그러면 타이틀이란 인덱스 값을 여기다가 다는 거예요. 예? 자, 좀 기다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리스트를 화면에 쭉 출력했잖아요. 그쵸? 예. 자, 이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이틀을 화면에 출력했어요. 근데 타이틀만 화면에 출력하면 되나요? 클릭했을 때 링크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A 태그 안에 있는 속성 href를 href 안에 들어갈 속성의 값을 지정해 줘야겠죠? 그쵸? 그럼 우리 예전 예제로 한번 들어가 봐서 중복되는 부분은 뭐예요? 자, 요만큼은 중복이 됩니다.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 요거 보세요. 자, 이 화면 보세요. 자,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안타깝게 밑에 건 예제가 좀 다른데. 자, 제가 똑같이 만들게요. 자,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중복되고, 이만큼은 중복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복되는 이만큼의 구간을 카피해서 가져오고, 중복되지 않는 건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카피해 볼게요. 아, 카피하면 안 되겠다. 그쵸? 파일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제가 php 언더바 final.php id는 까지 한 거고요. 이는 뒤에다가 또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이 복잡한 에코를 써야 되는데 왠지 그러기 싫어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요렇게 하고 요 값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헷갈리는가요? 더 헷갈린가요? 자, equal 그리고 여기에 PHP 어떤 값을 놓고 는 아니 물음표 요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PHP echo
이것과 얘와 얘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두 개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위에 게 아무래도 텍스트가 훨씬 적잖아요. 그 보기도 좋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자, 제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 타이틀이 아니라 아이디로 바꿔야죠. 카피 앤 페이스트의 폐입니다. 자, 아이디로 바꿔야죠. 그러면 잠깐. 죄송해요. 죄송해요. 완전히 잘못했네요. 자, 요거를 아이로 이렇게 해야죠. 자,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되게 억울하실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요 아이 값은 여기에 있는 이 i 값이 들어가죠? 예, 근데 얘는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0, 1, 2가 되는 거고, 예, 이 i 값을 우리가 id 값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곧 살펴보면 알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해보면 링크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다 롤오버 이렇게 해보니까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아이디 값이 0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두 번째 거를 클릭하면 1이 되고 2가 돼요. 즉, 우리는 이 토픽스라고 하는 배열에 담겨 있는 아이디 값을 PHP underfinal.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의 입력값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입력값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제 이걸 씁니다. $cat id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 값으로 입력 값이죠. 이 파이널 언더바 PHP라고 하는 PHP 언더바 파이널이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된 아이디라는 입력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일단 출력부터 해볼게요. 0, 1, 2 클릭할 때마다 닫기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입력 값을 조금 보기 편하게 id라는 변수에다가 담아버릴게요. 예, 요거 왠지 너무 길고 좀 이상하잖아요? 생긴 게. 자, 그리고 echo topics ID description 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죠? 예, 고맙습니다. 책을 또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라기보다 뭐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예제가 이상했네요. 예제가. 식은땀이 났어요. 자, 예제를 좀 바꿔야겠다. 자, HTML 그리고 HTML이란 여기 있는 거 카피할게요. CSS는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제어를 담당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 예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자, 코드를 조금만 정리해보죠. 여기에 복잡한 이런 거 있죠? 에코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요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저는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장식 같은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여전히 힘들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불필요한 코드도 저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토픽 4라는 거를 여기다가 추가하고 이제 아파치라고 그쵸? 그리고 토픽 4라고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생겼어요? 이 밑에 코드는 우리 더 이상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 코드를 만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변경되는 지점과 변경되지 않아야 되는 고정된 지점을 분리시키는 게 프로그래밍에서 또 다른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 역시 마찬가지로 유지보수가 일단 편해집니다. 예, 밑에 건 이제 더 이상 우리 신경 쓸거 아니에요. 밑에 건 언제 신경 쓰냐? 디자인을 바꿀 때. 예. 또는 만약에 링크를 클릭했을 때 타겟 언더바 블랭크를 하면 클릭했을 때새 창으로 열립니다. 이런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필요한 거죠. 또는 선택한 본문이 위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요걸 컷 앤 페이스트해서 UL 위로 옮기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작업을 할 때만 이제 밑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할 때는 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이렇게 해서 PHP 수업은 끝입니다. 예, PHP는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엔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데이터베이스와 PHP를 연결하는 걸 하면 이제 우리 수업의 대단원을 내리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좀 쉬시고.